내가 말했죠. 두 사람 살려두지 않겠다고. 제가 모든 걸 책임지면 김윤성 기장 살려준다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최 매니저가 뭘 책임졌죠? 아, 사표라도 쓰시게? 쓰겠습니다. 어쩌나? 최 매니저 사표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당신과 오빠의 추억이 지금 힘이 없는 것처럼. 잘 들어 최지원, 나 지금 미쳤어. 당신이 날 막고 싶은 방법은 딱 하나야. 당신도 미쳐. 아저씨. 응, 맞소. 추운데 뭐 하세요? 마음이 추우니까 몸을 좀 움직여볼까 하고. 아, 몸이라도 열이 나야 마음이 좀 대표시지 않을까 해서. 무슨 일 있으세요? 응? 일은 네가 있는 것 같은데. 아니,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? 화장품 떨어져서요. 월급 타면 다지니 화장품도 사줘야겠네. 이 비행기 엔진이 어떻게 작동되는 줄 알지? 그 정도는 알죠. 이 엔진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 온도는 얼마인 줄 알아? 무려 2500도야. 그 고온가스가 터빈을 돌리고 비행기를 뜨게 만드는 추력을 갖게 하는 반동으로지. 사람도 마찬가지야. 사랑할 때, 떠나보낼 때 모두 그만큼의 높은 열병을 앓게 돼. 그 열병은 심장을 태우기도 하지만은 그 열병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심장을 갖게 하기도 해. 따지라. 겁내지 말고 이 비행기 연료계통을 따라 가스가 흘러가듯이 너도 네 마음에 가는 대로 가. 아, 그러다 보면 길이 있겠지. 저도 길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. 근데 그 길이 끊겨버렸어요. 이제 가면 안 돼요. 정 안 되면 헤엄쳐가는 방법도 있어. 나중에 세상의 모든 길은 서로 연결되는 법이란다. 나도 놀러 가고 싶다. 나도 저런 데 가고 싶은데. 캐틴! 왔어? 어. 언니야, 저기 가자. 아직 추워. 감기 걸리면 큰일 나. 실내로 가면 되지. 정말요? 언니야, 가자. 여기다. 카메라 있어. 아이, 보송이 제대로 찍어주려면 새로운 렌즈가 필요해. 어? 엄한데 돈 쓴다. 네. 고마우면 그냥 따라오시지. 빨리 와. 우와. 이쁘지?